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경랑에 빠진 상황입니다. 검찰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은 이 수사를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오히려 더 국민들께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 가을 한겨레 보도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처음 주목하게 됐지만 실은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11월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문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일보인데요. 오늘은 당시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하고 사실상 정권의 압력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되게 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님 모시고 이번 최순실 정국 파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에는 처음 출연이십니다. 처음이죠. 예, 네. 지난주에 TBS 교통방송. 교통방송도 예. 좀 방송이 한 3년 만에 처음이고요. 예. 제가 원래 방송은 1974년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세계일보 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방송 나가고. 아 지역 아니면 학교 방송? 아니 저 KBS에. KBS예요. 네. 오 그러면 사실상 방송인이시네요. 그래서 오래됐죠 방송.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라디오 방송 이런 건 간간이 뭐 MBC나 KBS에 했었고요. 네. 이제 한 뭐 7, 8년 전부터 MBN에서 해설위원으로. 아, 그때는 MBN 해설위원. 종편 되기 전에 보도채널 당시에 아,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렇군요.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른 언론사 사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희가 좀 아직 그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 나와주셔서 그래도 뭐 팔짱 너무... 뭐 유명하잖아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별로 잘 유명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최근에 봤더니 무죄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드셨다고요. 예.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기관이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무죄 네트워크, 이제 이노센스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동안은 이제 사실은 억울하게 감옥에 구속돼서 뭐 정신력을 살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뭐 DNA 성분 이제 조사해가지고 네네. 보니까 무죄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죽였다. 네. 이런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영화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로도 예, 나오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방에 있는 몇 군데 교도소에 네. 수감자 중에서 무죄 네트워크가 창설됐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네네. 저희들한테 많은 이제 청원서가 들어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네. 저 사람 안 죽였는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어요. 네네. 이번에 그 약촌 오거리 사건도 그렇죠. 결국 재심으로 바로 이제 그 박진영 변호사도 뭐 저희들하고 비슷한 일을 했고 또 저희 무죄 네트워크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언론인을 하시다가 인권 운동을 하게 되신 인권, 겁니까? 예, 인권 운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 예컨대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파문으로 만약에 그 이사회에서 해임되지 않으셨다면. 지금 계속 언론인을 하셨겠죠? 아마 지금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아마 다뤘겠죠. 예. 그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2014년에 어떻게 해서 갑자기 해임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까? 정윤회 문건은 이제 사실은 11월 28일 보도라고 하는데 첫 보도가 25일입니다. 그러니까 25, 26. 두 번이 더 있었어요. 그 앞에 보도가. 그런데 네. 그 보도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이 안 됐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로 톱 기사로 나갔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미 뭐 청와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고 뭐 기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확인 전화도 네. 들어갔었고 저한테도 뭐 어떻게 이렇게 풍문을 듣고 기사를 쓸 수 있냐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사장님께 전화를 전화했었죠. 누가 전화를 했습니까? 그때 당시 홍보수석 있잖아요. 홍보수석이 그래서 예. 뭐 아는 사이니까 같은 뭐 언론인이고 또 기자 네네, 기자 생활도 같이 했던 분이니까 전화 와서 아 이거는 우리 기자들이 문건을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서 그 팩트 중심으로 기사를 쓴 거다. 절대 이거 풍문이 아니다. 그리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해라. 와서 사회부장도 만나고 편집국장도 만나고 다 해명해서 네. 우리 충분히 반영해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보니까 네. 그 홍보수석도 모르고 있다가 알아보니까 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그때 이제 황경미 편집국장이 일부 이제 기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문건을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팩트니까 네네. 우리가 이게 추측이나 낭설을 가지 어디 뭐 그야말로 뭐 찌라시 갖고 쓰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니까 네네. 이거 좀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지우고 네. 좀 공개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네, 이제 표시 지워가지고 보도된 건 아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이제 그 사실 문건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두 건이 보고 공개가 됐잖아요. 네. 세계일보에서.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한 건만 공개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세계일보가 갖고 있었던 것은 세 건의 문건이라는 거죠. 정윤의 최순실 문건은 세 건이고. 세 건. 나머지 여덟 건이 더 있어요. 네. 다른 사안. 다른 사안. 다른 사안. 그건 아파 앞으로 세계일보가 공개를 하겠죠. 그 사안은 또 지금 공개하지 않은 게 여덟 건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 여덟 건이 더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보진 않았지만 제목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네. 그 중은 뭐 사실 최순실 정윤의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세계일보가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여덟 건의 문건 중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순실 정윤의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거 아마 있다. 보도되면 이건 뭐 입법 사법 행정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니까. 아 입법 그러면은 세계일보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근본이 흔들릴까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특정 보도는 이거는 이건 사실은 너무 국가가 이렇게 되면 네. 국가 자체가 네. 대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네. 이게 대한민국이 저게 나라냐 지금 뭐 광화문에서만 이게 나라냐는 게 네, 아니라 네.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에서 예. 뭐 192개 유엔 가입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예. 나라냐 이런 그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 뭐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만 봤을 때는 그래요.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앞서 저기 해임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여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걸 쓸 것 같아서 해임을 했구만요. 그렇죠.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그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 세계일보가 갖고 있다는 건 다 예, 알고 갖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아 이걸 그러면 하나씩 양파 껍질도 벗기면 이거는 뭐 그냥 바로 그때 이제 탄핵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거는 핵심이 결국은 예. 주한규 사장이다. 예. 사장을 이제 제거해야만이 예. 저거를. 뭐 중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렇군요. 지금 한 건만 가지고도 2014년 십상시 파문으로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최근에 두 건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여덟 건 저희가 이제 세계일보 앞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쓰겠습니다. 네. 세계일보가 못 쓰면 저희라도 써야죠. 네. 아, 여덟 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 문건 제목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제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목하면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목 이야기. 그래도 뭐 구체적으로 문건은 보지 않았으니까 뭐 여덟 개는 다 말씀을 못 해주시더라도 기억나는 거 일부만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아 그러니까 그 중에 국민들이 지금 매우 궁금해하고 저희 방송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요. 여덟 건만 있다 하고 그냥 가시면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내일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해 주실 때까지 매일 출연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 정도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그냥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또 다른 사소한 비리도 있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이렇게 영향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사안이 있는 거죠. 네. 뭐 정윤의 최순실 문건 또 대통령 주변 사람들. 비리 문건,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네. 문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다 청와대 문건이라는 거죠.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종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알고 있는 알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했고 네. 그 보고가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네. 대통령은 뭐 묵묵부담이라는 거 네. 있잖아요 그때 예. 당시에 예. 그 문건입니다. 청와대 문건 여덟 건이 더 있다 세계일보에 그렇지만 이것은 공개되는 순간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마비되고 전 세계 유엔 192개국 유엔에 가입한 192개국이 저게 나라냐 저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할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조사장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하나하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통령 계속 안 물러난다고 하니까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 최순실, 박근혜 드라마 야동까지 나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국민들의 말초적인 막 이런 것까지 자극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좀 저희가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좀 마음을 좀 조사장님의 마음을 좀 열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팟짱이 당시에 이거를 날마다 저희가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요. 세계일보를 읽어드렸어요. 그랬을 때 세계일보를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팟캐스트 1위를 저희가 매일 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그 파괴력이 대단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사건 그러면 박관천 경정이 세계일보에 그냥 갖다 준 겁니까? 아니면 최경락 경위? 그거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 비리를 몇 차례 보도했었어요. 그 전에. 예. 그래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강도 높게 그런 걸 보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조현일 기자가 그 경찰청 보통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제 캡이 있고 바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 바이스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서열로는 두 번째 네네네. 서열이죠. 그러니까 뭐 부반장 이런 부팀장 이런 직책인데 네. 조현일 기자가 이제 그 경찰청 정보과 그러니까 그 박관천 그다음 최경락, 한일 이런 경찰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고 네, 예. 또 친하게 지냈었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평상시에도 정보가 많아서 세계일보에서 특종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대한 이런 그 비리, 네. 그 이제 최순실 정윤의 이거 이건이 그때 이제 1월달에 작성된 이후에 네. 경찰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술자석에서 조금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일 기자가 벌써 이제 빠르게 예, 촉이 있으니까, 촉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박관천 경정한테 무려 500통 이상의 전화를 한 거예요. 좀 알고 싶다. 네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입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도 이제 문건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누구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네네. 그런 과정 중에서 그게 이제 문건이 입수가 됐고 네. 그때 이제 공식 문건은 한 11건 정도 되지만은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네. 여러 가지 록기록을 풀어쓴 그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 내용에는 정말 뭐 별별 것이 다 있다고 저도 뭐 그건 이제 700페이지를 다 보지도 않았고 또 네. 문건을 안 봤지만은 예. 구두로는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것도 다 있고 뭐 그 식당에 누구누구가 가서 중식당에 식사한 거라든지 그 십상시들이 자주 이용했던 강남에 근데 이제 그 십상시 문제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는데요. 네. 십상시라고 해서 10명이 가서 식사한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윤혜 씨하고 뭐 두 명, 다른 두 명, 네. 또 정윤혜 씨하고 다른 세 명, 정윤혜 씨하고 다른 뭐 이렇게 서너 명씩 네.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와서 전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네. 그 그룹이 다 다르잖아요. 예, 두 명, 세 명, 세 명 이렇게. 예, 근데 예. 그걸 또 중복된 사람도 있고 예, 예. 중복되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게 10명이라 이거죠. 아. 그래서 아, 이 정윤혜 씨가 만난 사람은 10명이구나라고 해서 그 보고서에는 십상시라고 올라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그 십상시라고 하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캠프에서 이미 십상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박관천 경쟁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나 나중에 발표할 때는 10명이 식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10명이 한꺼번에 식사한 적은 없죠. 그런데 네. 기사를 정확히 읽어보면 네. 2명, 3명 이렇게 식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1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럼 중국 식당에 가서 기자들 확인 안 했겠어요? 다 확인했지. 다 확인한 거예요. 다 팩트죠, 그게 다. 다 팩트로 지금 전부 확인을 한 내용을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대통령의 사생활을 포함한 700페이지의 녹취록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 파문 때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숨을 잃은 분이 있어요. 최경락 경위가 매우 억울해. 그렇죠. 지금 명예가 회복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박관청 경위인 한일 경위는 즉각 복귀돼야 됩니다, 경찰로.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최경락 경위의 죽음에도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죽음과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말씀하신 조현일 기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조현일 기자가 그 상가에 가서 그 가족들 만나고 울고 뭐 와서 며칠 동안 뭐 취재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아주 그 충격이 커서 그 후유증으로 나중에 뭐 공황장애도 앓고 그래서 또 정신치료도 좀 받고 그래서 조 기자가 그럼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그 최경락 경위가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고 한일 경위한테도 그 우리가 한 짓이 아니다. 그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청와대 그 한일전 경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실제로 그 우병우 수석이 당시에는 이제 비서관이었죠. 민정비서관이죠. 예,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전체를 핸들링했었다. 이런 얘기로 볼 때 이 최경락 죽음과 우병우 수석 간의 관계 이런 거는 규명을 좀 해볼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앞으로 진상 규명이 돼야죠. 그 부분이. 네. 혹시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목이 좀 있으시다면.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경락 경위의 죽음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은 한일전 경위가 여러 언론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로 그때는 프레임을 정했잖아요. 유출로 그렇죠. 진상 규명이 사실은 핵심인데. 그렇죠. 예. 진상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상 규명은 안 하고 유출 쪽으로 프레임 문건 유출만 그렇죠. 예, 문건 유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프레임을 짠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그 프레임에 희생당한 사람이 최경락 경위죠. 진상 규명을 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겠어요. 그거는 비단 최경위뿐만 아니라 한일 경위한테도 줬고 그게 경찰청 간부들한테도 수없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청 간부들이 최경락 경위한테 또 스트레스 준 거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또 안고 가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다 안고 가라. 네가 안고 가라. 네, 그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쫓기다가 아버지 그 집 근처에 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국에는 한일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우병우가 시킨 짓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국정조사나 국회 특검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규명이 돼야 될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사가 또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걸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직 그 언론사 사장으로 보시기에 지금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수사받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또 다른 프레임의 전환. 지난번에 문건 유출 쪽으로 프레임을 잡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런 기도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 검찰이 피의자라고 그다음에 공범 관계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했다라고 이제 발표했고 이제 공소장에도 다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이 맞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인격 살인이다. 터무니없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반대 입장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공방이 되는 거죠. 그게 자체가 공방이 되고 과연 그러면 뭐 이제 탄핵으로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밝혀라. 그럼 탄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탄핵으로 가는 거죠. 진상 규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2014년도 문건 유출 사건 때하고 똑같은 재판이다. 그때하고 똑같이 프레임 전환을 그때도 이제 문건 유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조응천, 박관천, 최경락, 한일 해서 이 한 덩어리로 문건 유출 색출
이렇게 해서 프레임으로 갖고 진상규명은 덮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정현 대표가 야당이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그럼 탄핵 밟아라 탄핵 절차를 어제 인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탄핵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지금 마침 사슬도 뭡니까. 그러니까요. 다 탄핵으로 네. 나가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탄핵보다는 진상규명 제3자 뇌물 문제 있잖아요. 네. 뇌물죄 부분. 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야 되고 더 명확하게 돼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보면,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많이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내란죄도 될 수 있다고 지금 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저 이야기합니다. 법학자 일부 법학자들은 네. 이게 내란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헌법 질서를 문란시키고 예. 아주 근본적인 나라의 근본 체제를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완전히 당연히 이 정도면 일반인이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내란 그러니까 뭐 무슨 이야기냐면 내란과 외환 아니니까 형사소추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전제하고 하는데 네. 그 전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전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전 모든 인사를 공천까지 새누리당 네. 공천까지 네. 그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검찰 뭐 모든 사정기관 전 그거를 최순실이 다 인사를 좌지했다 그러면 네. 아무런 예. 아무런 직책도 없고 평범한 예. 강남 아줌마가 인사를 가지고 나라를 흔들도록 대통령의 뭐 권한을 위임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내란이죠. 그렇죠. 사실상 내란이죠. 예. 그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냐라고 그 방송인 김제동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을 위배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이런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네.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지난번에 뭐 송희영 조선일보 네. 전 주필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언론 탄압 희생자 아닙니까? 물론 그분이 개인적으로 서신을 잘못한 점도 있지만은 네.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언론의 재갈을 물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무조사하고 예. 뭐 그다음에 압력을 가하고 휘유하고 저같이 또 이렇게 해임하고 예. 이런 게 하니까 언론이 네. 최대로 기자들이 그동안에 아주 순치대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국민의당 박지원 뭐 비대위원장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기자들은 회사원이야. 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만큼 취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칠링 이펙트, 냉각 효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냉각을 시킨 거죠. 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겼는데 네. 결국은 헌법 21조 언론 자유를 억압한 것도 헌법을 위배한 거고 뭐 김제동 씨가 이야기한 뭐 네. 무수히 많은 헌법 위반 다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뭡니까? 예. 지금 당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예. 이게 이 사태가 빨리 종결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탄핵은 오래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나 지금 법학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법을 무엇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란이라는 게 꼭 무슨 피를 흘리고 누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야 내란입니까? 유혈이 있어야만 내란입니까? 네. 아니 국민들에게 이 많은 상처를 주고 네. 국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내란이 아니고. 과거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무슨 뭐 피를 흘렸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지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 그 사장님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낸 증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제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 보도한 거 짜깁기 한 것밖에 안 돼. 오히려 그 중에서 삼성은 또 비었어요. 공란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부실 수사의 내용이 역력한데 오늘 박범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했는데 검찰총장 인사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뭐 언론이 이제 제대로 지금 못 짚은데 네. 지금 청와대 원래 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뭐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때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을 만들었는데 네. 그 민정수석을 신설한 이유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민정시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정시찰도 가고 네.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지금은 네. 뭡니까? 국민 완전 사찰기관이고 네.
이게 공직자의 검증기관이잖아요. 네. 지금 인사혁신처가 있지만은 네. 그 인사 검증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이제 그 공직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검증하는 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인사 검증 그 그렇죠. 기능이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경찰청의 이제 뭐 이른바 한남동 팀이라고 하는 정보 그 분야에서 파트에서 네네. 정보 파트에서 예, 예, 예. 평판 조회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장관 후보다 그러면 그 사람 평판을 예. 뭐 동문들한테 고향에 고향에 찾아가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어떤가 이런 거 다 조회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지금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다 보고를 해서 올라올 때 어떤 네, 뭐 장관이나 네. 누구에 대해서 평판 조회라든지 네. 공직검사 기록이 나오게 되면 부족함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이라는 기록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네. 올리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 민정수석실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인사를 밀실에서 몇 사람이 다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그 인사를 밀실에서 좌지우지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실은 세계일보 보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문고리 3인방의 파워가 제일 크다. 그리고 봤더니 정윤회라는 사람이 비선 실세더라.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2014년까지는. 그리고 최순실이랑 이혼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분들은 뭘까라는 생각들은 했지만 최순실 씨가 뒤에서 이렇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최순실 플러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또 그 미승빌딩에 최순실 씨 소유의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유착 관계로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문건 유출 그때 당시 그 비선 실세 문건 파문 때도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그분이 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이제 시중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확인하지 않은 팩트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인사를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돼야만이 네. 소실 사실 최순실 이제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평판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검증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 중에서 최순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가지고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새누리당 공천 관련해서 돈봉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예, 예. 교통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예. 그 한 건일까요? 한 건 아니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한 건일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뭐 핵심도 아닌데 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공천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 그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최순실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그때 뭐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그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그때도 공천 우리가 그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네. 밤낮 없이 뜁니다. 그냥 한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최순실 씨가 그때 막구 실세라는 것을 네. 다 한 거죠. 2007년도에도 그렇군요. 2012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네. 다 알고 있었던 그 새누리당 거죠. 중진 친박계 한때 친박계 그러나 지금은 비박계가 된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알고 있긴 했다. 그런데 무슨 그 여성이 김치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자택에 김치를 해다 주는 여자 그리고 뭐 반찬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반찬을 좀 날르는 여자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지 이 사람이 이런 권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 3인방만 저놈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핵심이 아닌가 아니라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몇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당에 다 네. 반영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 국정 전반의 모든 인사의 핵심 인사가 그게 최순실을 비롯한 네. 그런 또 다른 예. 뭐 어떤 조직이 있을 수도 예. 있고 비선 예. 조직이 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 하는 것은 예. 이거는 뭐 정말 예. 헌정을 예. 진짜 국헌을 물란한 거죠. 국헌 물란 행위다. 예.
고로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탈리아 대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최순실 씨가 이탈리아 한국 대사를 추천했다. 그런데 당시에 조응천 당시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이분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 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소위 SC 이 SC가 이번에 최순실 씨 그 우리는 이제 뭐야 독일 해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덴마크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 네티즌 수사대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좀 확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자세히 알고 있죠. 네. 사실 알고 있지만은 네. 전임 사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기는 적합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군요. 이번에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거는 확인이 되나요? 그 실제로 최순실 씨 세계일보에서 뭐 물어보시면 뭐 잘. 그러니까 전직 세계일보 사장. 전직 세계일보 사장에서 제가 상당히 밖에서 네. 사실은 이제 방송을 출연하게 된 계기도. 네. 그러면 정윤의 문건도 최순실 씨가 뭐 준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뭐 저 방송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 걸 해명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그때 그 정윤의 문건에 보면 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이제 최순실 1위, 2위 정윤의, 3위 이제 박근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문건에 이미 세계일보 그때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거는 박관천 씨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 세계일보 문건에 이미 두 번째 문건에 그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최순실이가 더 센 건가. 그래서 최순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시작하다가 공천 문제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죠. 네. 사실은 그걸 제가 취재를 하고 있었고 네. 정윤우 씨가 그러면 누구하고 골프를 자주 쳤나. 아, 골프 치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예. 이거 기자들하고 별도로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예, 예, 예. 저도 뭐 쭉 취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인들하고 골프를 쳤겠나. 그럼 무슨 밤에 어디서 무슨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뭐 깊숙이 사실 취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어떤 누구랑 자주 만나고 누구랑 어느 룸사롱에서 어떻게 술을 마신 겁니까? 아니, 이게 뭐 무슨 팟짱이 예. 삼류 무슨 야동하는 프로그램도 아니니까.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삼류 야동은 아니지만 이 자체가 삼류 야동이에요. 정말 이 돌아가는 전국 자체가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고급진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비전. 그다음에 뭐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교체가 돼야 되는가 뭐 행복한 문제 다 다뤘었는데요.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권력 상층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창피해요. 장 기자님은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데. 참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그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제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걸 지금 뭐 좀 약간 그 불교 용어입니다만 이거를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공업. 모든 사람들이 업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불안한 거죠. 전 국민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사실 이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5천만 대한민국이 지금 공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공업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공업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사실은 권력 상층부에서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 18장에 보면 국가 혼란 유충신 국가가 혼란하면 충신이 나온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사람들 장 차관이나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이나 아무도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교계 지도자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신다면 한 말씀 하셨겠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종교계 지도자가 저는 제일 충격적이에요. 이 정도 되면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뭔가 좀 선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기독교 그렇게 그동안 중요한 정치적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기독교가 요새 너무 조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따 좀 있으면 하겠죠. 예, 네. 그럴까요? 예. 지금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출국금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탄핵 국면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이게 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핵에 우선 시간이 걸리고 네. 탄핵을 하게 되면 우선 그
대통령이 좀 공범관계 네. 그 죄가 진짜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걸 뭐 하는데 또 법리 공방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과연 그 죄가 중대범죄냐. 네. 탄핵을 받을 만큼 또 그 법리 공방을 하게 돼요. 그렇겠죠. 시간이 걸리고 또 거부권도 행사하게 되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또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6개월, 8개월 가면 뭐 사실 내년 임기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국가 전체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가 이런 마비상태, 국정 마비상태고 5천만 국민은 공업에 시달리고 네.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 기회에 세계일보가 갖고 있는 그 8건의 문건을 얼른 공개해서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빨리 좀 세계일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 사장님께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네.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공천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걸 조금 더 진도를 빼보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뭐 그 공천 받은 분들 확인이 좀 된다고 되시는 거죠? 최순실 공천. 아, 이제 제가 제보 받은 건 3건이고. 3건. 3건이고 이제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취재를 해보면 다 나오죠. 지역구 공천의 경우에는 취재해보면 다 나오죠. 되죠.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가. 네. 낙천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송파에서 쫓겨났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들어오느라고 원래 그 그렇죠. 군포에서 했던 분인데. 그렇죠. 그럼 뭐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2008년도 같은 경우 네.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랬죠. 아 그럼 2012년 그리고 재보선으로 다시 들어온 그 거죠. 그 재보선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면 최순실 공천으로 김무성 전 대표가 낙천된 거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없다. 예. 그럼 그때 이혜훈 의원도 낙천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예. 최순실 작품이다. 예, 그렇게 이렇게 의문을 의문을 제기해보고 그걸 그 낙천자들을 인터뷰해 보세요. 예. 낙천자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낙천의 2012년 낙천자 명단을 전부 뒤져가지고 최순실 공천이 어디 어떻게 작용이 됐던 것인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친박계가 네. 친박근혜계가 친 네. 최순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친최계 그 전체는 다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 중에서 친박계 중에서 일부 네. 일부는 친 최순실계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박이다. 네. 그 사람들이 진박이다. 지금 이 국면에서도 최재경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만두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들어왔는데 최재경 민정수석도 사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민정수석에 자격이 있는 거냐라는 논란 이 국면에 또 검찰 출신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검찰로부터 존경받는 분이고 뭐 그 굉장히 상당한 자격을 지녔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들어와 있는데 실제 최재경 인사도 최순실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다. 뭐 김기춘 뭐 최경환 작품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취재가 좀 되셨습니까? 최경환 씨하고는 대구고 선후배 관계죠. 네. 그다음에 뭐 한간에는 이제 과거 7인에 또 멤버였던 그 최병렬 전 의원의 뭐 조카다. 그러니까요.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때 당시에 뭐 최순실 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가 그때 임명할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 너무 많은 등장인물이 일단 너무 많고요.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대화 드라마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맥을 잡아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고 또 그런 판단의 지표를 저희들이 그 좌표를 설정해 드리려고 이 방송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문건부터 그 최순실 씨 공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꼭 조사가 필요한데 안 되는 두 명이 있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재벌 관련해서 특히 이제 삼성 문제 이재용 그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관계에서 뭔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데 조사가 안 되고 있고요. 또 김기춘 비서실장도 뭐 최근에 일본에 건너가서 면역 치료
면역세포 치료 이런 걸 줄기세포 받았 줄기세포 주사 치료 주사를 받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것분도 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포인트도 세계일보가 좀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까? 좀 취재를 하고 있었죠. 예.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아시아 투데이인가요? 아시아 투데이에서 롯데 50억 예, 예. 예. 보도가 됐었죠. 네. 근데 그게 뭐 최경환 의원 쪽에서 전혀 반박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 재판 중이죠. 재판 중이지만 예. 제대로 반박을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아시아 투데이에서는 물증이 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나가고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롯데하고 관계도 네. 최경환 의원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삼성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반드시 수사를 좀 해야 될 예, 그런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게 전부 뭐 국정 혼란에 네. 예, 책임이 일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은 우선 네. 최순실하고 아무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추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정말로 최순실 씨하고 끈끈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조사를 해야죠. 검찰이 지금까지 본 그 기자 경력으로 보실 때 검찰이 김기춘 비서실장 이번에 수사한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파 검사들을 하자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은 법조계의 이제 대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의 그러니까, 대부. 예, 뭐 우병우 사단이다 네. 하기 전에 그 뭐 김기춘 사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별로 검찰에서 그렇게 썩 그 존경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검사장 출신도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을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는 그러나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 경우가 다르죠.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은 과거 중앙정보부에 쭉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그다음에 검찰 네. 이런 정보와 사정기관을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드러난 47건, 그러니까 정호성 씨가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한테 건넸다는 180개의 문건, 검찰 공소장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 47건이 네. 국가 기밀이었고 그중에 인사 자료가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 국정원장, 국정원 2차장, 감사원장, 오늘 뭐 검찰총장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면 사정기관을 전부 주물렀다는 건데요. 그럼 현재 있는 이 권력 구도를 일단 좀 정리하고 새로운 좀 뭐 검찰총장이든 감사원장이든 와가지고 좀 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닐까요? 결국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과연 네. 그런 정도의 그 전체 권력을 파악하실 정도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은 첫째 인사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정. 예. 사정권, 예. 세 번째 정보권, 예. 네 번째 언론 권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핵심을 다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경찰, 검찰, 국정원 전체 인사권을 가지고 장악을 한 겁니까? 정부 부처까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도 사정권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뻑 하면 이제 뭐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사찰하고 네. 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보는 모든 약점을 다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모든 네. 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고위 공직자들은 이 약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왜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예, 있죠. 예. 약점이 있으니까. 약점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다루기가 쉽잖아요. 재산도 예. 없고 예. 그다음에 청렴하고 예. 도덕적으로도 하면 예. 그런 사람이 장차관이 되거나 공직자가 되면 들을 게 없잖아요. 그 소신대로 행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네. 약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까? 최순실 씨가 좋아한다고. 최순실 씨가 좋아한다고 봐야죠. 최순실 씨가. 예. 그 좋아하니까 그런 인사가 되니까 예. 지금 아무도 충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예. 바로 그런 거죠. 청렴하고 네. 도덕적인 사람. 충신은 청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지 네네. 부패한 사람이 충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했죠. 그다음에 정보 다 장악을 해가지고 했죠. 네. 그다음에 언론까지도 제가를 묻혀서 뻑하면 방송해. 네. 뭐 일전에 제가 한참 그 사장을 하면서 시달릴 때 JTBC 손석기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새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말은 자기도 힘들다 이거죠. 자기 JTBC 손석기 사장이 예. 예. 직접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한테 예. 요새 예. 힘드시죠? 아주 위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예. 웃고 말았는데 예. 어쨌든 언론사 사장들한테도 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과거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항의하거나 네. 뭐 와서 해명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적은 있지만은 네. 그 사람 잘라라 네. 그 주필 잘라라 네. 그 기자 딴 데로 보내라 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그렇게 운용하는 것을 아는 이 사람이 누군가 과연 최순실인가 최순실과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커넥션이 있어서 그런가 그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제 지금까지는 뭐 드러난 것은 우병욱 최순실 커넥션을 밝혀라. 네. 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게 예, 예, 썼더라고요. 예, 보니까. 예.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에 그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15명의 행정관이 있는데 네. 15명의 행정관 중에서 9명이 대구 경북 출신들이에요. 그 아마 그런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그 무슨 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거대한 조직적인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죠. 집단의 최순실이 있다. 집단적인 최순실이 있고 그걸 비유하는 세력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정윤의 사건의 핵심은 십상시를 활용을 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선실세가 인사에 예, 개입하고.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 이미 뭐 십상시가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죠. 아직도 십상시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전히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어제같이 정말 온 국민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는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발표도 하고 예.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권좌에 그대로 두어야 할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을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예, 신분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정지됩니다. 예. 근데 피의자 신분으로 네. 무슨 한일 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무슨 외국 국가원수들을 접견을 하고 국무회의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거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눈 뜨고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국민 마음은 정말 참담한 겁니다. 이 범죄자가 지금 청와대에서 근데 정상회담이 될까 싶어요. 그 나라 정상들은 뉴스를 안 보겠습니까? 아 일본에 지금 일본 방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능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예. 이 스캔들이 예. 희화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이게요 정말 제가 앞서 이제 삼류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부 보도가 됐는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썼다. 아, 취재가 다 안 됐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이른바 이제 차원병원, 차병원에 예. 그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라는 거. 저희가 이제 황우석 사태 때 이제 그 줄기세포에 대한 공부를 온 국민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법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반값으로 뭐 젊어지고 뭐 안티에이징 뭐 이런 치료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그 병원을 이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이 전부 밝혀진 건데요. 저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백옥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이런 저희 그런 메가 비타민 주사. 자꾸 주사 그걸 또 이제 대리 처방해서 가져갔다는 거고요. 돈도 안 냈다는 거고요. 주사가 이게 뭡니까? 무슨 주사를 어떻게 비타민 주사는 그냥 다 맞을 수 있잖아요. 병원 내과 가서 힘들면 비타민 주사 놔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주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뭡니까 이게?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글루타치온. 네. 네. 글루타치온은 원래 우리 인간의 간에 네. 다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펩타이드라는 네. 이제 성분이에요. 네. 글루타치온이 있기 때문에 간을 해독하고 뭐 여러 가지 중금속도 해독하고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활성산소를 발생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해주죠. 그렇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뭐 활성산소 네. 때문에 암도 발생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백 효과가 있죠. 글루타치온에. 예, 미백 예. 효과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욘세 주사라고 합니다. 비욘세 주사. 예. 이제 미국의 예. 가수 비욘세가 예. 자주 맞는 주사. 그래서 그 좀 광택이 나고 예. 뭐 이게 얼굴이 좀 하얘지고 미백 효과. 마이클 잭슨도 아마 그런 주사인 거죠. 이 주사를 예. 이 주사를 맞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네. 이 비욘세 주사, 예. 이 백옥 주사 예. 이게 뭐 지금 굉장합니다. 이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것을 걸러주기 네. 걸러주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네. 무슨 최순실 씨가 연예인도 아닌데 네, 네. 그리고 뭐 대중들한테 뭐 이렇게 뭐 얼굴을 반짝반짝 이렇게 내밀어야 될 뭐 방송 출연하거나 이런 것 아닌데 네. 293회나 예. 그런 처방을 받았다는 게 네.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최순실 씨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차명으로 받아가지고 안가 청 이렇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럼 대통령이 맞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는 이제 맞아. 그 또 피로 회복도 도움이 되죠. 사실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피로 회복도 도움이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제 불면증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거기다 수면제 같은 걸 넣어서 맞으면 이제 잠도 잘 오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활력도 있고 네. 그 사실이에요. 네. 또 대통령도 여성분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어도 또 항상 네. 미모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네. 뭐 당연히 후보 시절보다 더 예뻐지셨어요. 뭐 그거는 사진을 보면 네. 카메라를 뭐, 보면 저희가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2012년 혹은 그 예전에 2007년 한나라당 후보 대선 후보 시절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최근이 훨씬 더 미모가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다 비욘세 주사라고. 비욘세 주사라고. 예, 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약물 중독 문제는 없습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처방을 받으려면 네. 주치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일반 병원에서는 다 반대하죠.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다하게 되면 네.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쩌다 한번 1년에 네. 한두 번 맞는 거야 네. 상관없겠지만은 네. 일주일마다 맞는다든지 이러면 네. 굉장한 부작용이 있죠. 네. 293회의 주사제 처방의 비밀 이것도 특검이나 혹은 또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네. 단순히 차원병 의사가 청와대로 방문한 적이 없다. 네. 이것이 알고 싶다는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네. 그것만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차원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공직자들이 다 가 있잖아요. 차원병원에요? 네. 그래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라든지 전직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미니 보건복지부라고 합니다. 차원병원이 미니 보건복지부다. 네, 조사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왜 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병원에 대한 또 다른 전관 예우. 전관 예우고 예. 특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혜 어떤 특혜가 있을까요? 일종의 이분들이 의료 영리화를 그렇죠. 위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네. 위해서 가 있는 거죠. 그 로비스트 그래서 같은 뭐 1,500억의 펀드 조성하는데도 뭐 관여를 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규제하는 것을 완화를 했잖아요. 시행령 규칙을 변경을 해가지고 예. 그런 거라든지 예. 그다음에 병원의 부대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모든 것이 예. 있죠. 그 처음 병원에 이제 우리가 뭐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한 이틀 정도 건강 검진을 하려면 이틀 정도 걸려요. 그 우리 장윤선 씨는 안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근데 가본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면 예. 그 안에 뭐 스파도 있고 예. 뭐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예. 그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호텔 수준이라는 호텔 수준. 예.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 특혜를 주고 하는 거는 그게 전직 전관
고위 공직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 이게 국민들로서는 도무지 그 정말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어지러워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 지금 그 해명이 더 걸작이에요. 그 길라임이라는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간호사가 지은 거다. 그 해명이 아니죠. 네? 아이고, 해명이 아니죠. 네. 간호사가 지었던 어떤 간에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께서 네. 그런 가명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죠. 네. 예. 아, 뭐가 잘못 있어서 가명을 써요? 네. 가명 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창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컨대 미니보건복지부로 역할을 했다면 상당한 이권을 주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이권을 주고 대통령이 공짜로 뭐 그런 비욘세 주사 뭐 이런 거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즉각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전국이 좀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더는?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지금 충신이 없고 양심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청와대 내부나 네. 뭐 경호실, 비서실 또는 정부기관에서 또는 검찰, 국정원 양심 세력은 있거든요. 한 명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훌륭한 공직자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이건 뭐 안 되겠다. 본인들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역사로 보면 네. 이제 그걸 흔히 이제 궁정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제 궁정 쿠데타. 네. 12.6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 궁정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요새 12.6 그,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보다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하기보다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겠죠. 좀 더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사면 받는 닉슨처럼 네. 닉슨도 이제 보드 대통령이 된 뒤에 1년 뒤에 사면 해줬잖아요. 네. 사면 받아서 예.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이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 정치권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탄핵과 더불어 여러 가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네. 이제 즉각 퇴진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대신 이제 퇴진 이후에 네,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사면을 통해서 퇴진 이후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건 명예로운 게 아니죠. 다 죄는 다 있는 건데. 네, 이 죄를 다 어떻게 하고 명예를 지킵니까? 그렇죠. 불명예스러운 퇴진이죠. 네, 퇴진이야. 이미, 그럼요. 이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된 뒤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만약에 탄핵이 됐을 경우, 네. 탄핵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네. 탄핵의 부결을 탄핵을 반대했었던 네. 국회의원들은 과연 다음 21대 총선에서 제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네. 공천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자체가 공천 새누리당 그렇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네. 탄핵에 반대를 했던 국회의원은 그 다음 날 뭐 이웃에서 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데도 또 당선 재선이 됐으니까 춘천에서는 자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죠. 다음 공천 주겠습니까? 다음 공천을 주겠냐고요. 아니 최순실 씨가 없기 때문에 공천을 누가 줄지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공천 받지를 못해요. 네. 그 무소속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간신히 됐어요. 네. 허모 후보하고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이 됐어요. 그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당선된 거나 이런 평가도 지역 그렇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을 보냈어야 됐는데 지역의 후보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 그 전에 본인이 무소속으로는 나오겠죠. 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니까요. 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걸 공천 주면 네.
그건 뭐 전체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촛불 집회 100만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0만 촛불 집회 촛불 민심을 왜곡한 천호식품의 경우에도 불매운동이 아주 들불처럼 붙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이요. 이게 아주 그렇게 지금 정말 정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질서 있는 국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 많이 여러 나라 취재해 보셨죠? 저도 이제 사실은 87년 네. 6월 항쟁 때라든지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때라든지 광우병 네. 때라든지 제가 다 현장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한 적은 없고요. 처음. 사실은 우리가 뭐 방송이나 이런 화면으로 보면 이제 거리를 네. 가득 메운 인파.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 네. 뒤에 예를 들면 네. 세종문화회관 뒤에도 네.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 뒷골목에도. 네. 그다음에 거기 식당에 무슨 뭐 종로빈대 쪽 집이 있는데 뭐 한 30m 줄 서요. 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지난번의 경우는 11월 12일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차가 이제 서대문 로터리 부근에 네. 이제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예. 오는데 거기까지 꽉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종로 3가까지 꽉 차 있죠. 예.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차 있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집계가 100만이다. 저는 한 300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기 뭐야 무선통신 잡힌 걸로 확인했던 74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예, 예. 60만을 넘어섰다.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갔을 때는 네. 11월 12일보다 밀집도가 높아요. 예. 훨씬. 예, 네. 훨씬 밀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1월 12일 날은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깃발이라든지 네, 네. 국민의당 깃발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당들이 동원하지 않은 거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그다음에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노총 깃발도 네. 보이지 않았고 내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깃발들이 많이 보인 걸 봐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동원 그러니까 이렇게 동원한 그런 인원이 없고 자발적 참여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질서 있죠. 예, 정말 그 이런 위대한 국민들이 참 부끄러운 대통령과 언제까지 이렇게 동거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이제 이번 그 촛불 시위를 보면서. 네. 이거는 아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전 세계 혁명사에서 문화 축제 형식으로 혁명을 이룬 적이 있던가? 그렇죠. 없죠. 네. 그 다음에 거기는 이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역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층이 없습니다. 세대가 없고 남녀노소 누구가 다 어우러져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동안의 갈등을 일으켰던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대결이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당히 완화될 거다. 네. 그다음에 영원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갈등도 상당히 완화될 거다. 네.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도 완화될 거다. 그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도 없어진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노인들도 와서 예.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예. 또 초등학생들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초등학생들이 네. 한 7, 8명 때를 지어 다녀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 손잡고 온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초등학생들이. 네. 그리고 뭐 이런 바지에다가 박근혜 퇴진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예. 머리에 또 붙이고 들고 예. 이거를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세력들이 무슨 뭐 샤이 박근혜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다음에 이게 보수의 그 동안에 무슨 뭐 종북 좌빨이다 무슨 뭐 진보다 이거 이야기하면 이제 온 국민이 웃는다고요. 그럼. 아 그 현장에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미 구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네. 반미 구호가. 네. 그다음에 지난 11월 5일 날 네. 그때 시위할 때 네. 리포트 대사가 나왔어요. 반려견 데리고 나왔죠. 나왔죠. 그걸 뭘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장윤선 씨는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저는 미국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냥 저는 한 시민적 관점에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미국은 촛불 편이라는 거죠. 미국은 촛불 편이다. 아니 저는 이제 구경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예. 촛불 편이다. 그 사인을 그 상징적으로 사인을 보낸 거죠. 미국은 촛불 편이다. 반미국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우리도 당신 편이다 이런 얘기죠. 당신들 편이다. 예, 오바마 행정부도 촛불 시위 아니 그 오바마 대통령 자체가 탄생한 오바마 행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또 촛불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을 우려한다거나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가 더욱더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 네. 의식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 공존하게 되면 그렇죠. 상당히 오히려 또 한미 동맹 관계는 새로운 차원에서도 공고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예비역 장성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한답니다. 어디 군사 정보를 우리가 그토록 생각했던 군사 정보를 최순실 강남 아줌마한테 그냥 넘겨? 그래가지고 분노한 그 예비역 장성들이 그 야당 국방위원들한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좀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방산비도 최순실이 그렇죠. 관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든요. 예. 뭐 린다 김하고 뭐 가깝다는 예. 이야기도 있고 예. 해서 사드, 사드 예. 등등 예.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앞으로 특검이나 국정조사에도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아 오늘 그 상당히 흥미로운 한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65분 제가 좀 시간을 넘겼는데요. 6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8개 문건. 이제 그만하시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문건이 나올지 세계일보 보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국민 여러분께 전직 언론인으로서 지금은 인권운동가가 되셨지만 지금 또 특히 언론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날 지난 토요일 그 저희가 이제 다들 그 언론사들이 중계차를 세웠는데요. 유독 국민들이 몰려가서 항의한 언론이 MBC였습니다. MBC 중계차 앞에 모두 몰려가서 M병신, M병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걸 흔들으니까 그 중계차 위에 올라갔던 기자들이 좀 당혹해하더라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87년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제도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질적 심화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군사 독재의 그 유산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현행 대통령제는 그때 충분히 심의를 안 해서 승자 독식의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선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과거의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이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를 질적 심화를 유지하려면 가장 첫 번째 보장돼야 하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언론의 자유는 물론 정부나 국가가 보장해야 되지만은 언론인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인들이 청렴해야 됩니다. 제가 청렴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제가 과거에 사찰 그 뒷조사 안 받았겠어요. 저도 청렴해야 되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정말 수사를 하고 보도해야 되죠. 그렇게 돼서 언론 자유가 되면 그 언론을 두려워 권력자들이 두려워해야 네.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이뤄야만이 네. 그 토대 위에서 통일로 나가야 되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가 안 이루어진 가운데 통일은 상당히 저는 좀 불안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네.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거를 아주 아주 겸허하게 네. 정말 겸허하기보다는 경건하게 네. 정말 역사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가는 그런 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언론인들은 더욱더 각성을 해야 되고 국민들은 이런 모아지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결합이 앞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 하나의 큰 에너지로 이렇게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로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그 국가가 위중하다라는 생각들을 온 저작거리에서도 걱정을 하니까요. 이 위기 의식을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임 문제는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면 소송을 좀 하십니까? 그때 소송해서 바로 끝났어요. 아, 그럼 뭐 다시 돌아갈 현장이 없으신 거네요.
뭐 이제 저는 뭐 이제 좀 뭐 사장까지 했는데 뭐 사장까지 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뭐 한간에 그때 당시에는 아 뭐 조 사장이 정유래 문건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다 다 낭설이죠. 네. 언론인으로서 이제 했고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무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는 사법부도 저희들이 좀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재심, 이제 대법원 판결에까지도 이제 형이 확정됐지만은 실제 억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작업에 해야죠. 그래서 이 땅에 뭐 정말로 그 사각지대에서 힘 없고 돈 없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많은 나라. 또 드물 겁니다. 여하튼 그 정치, 언론, 인권운동 전반 영역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